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패티 존! 얘는 리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리프트라고 이름이 전혀 써져 있지 않죠? 네. 근데 그 패티 존의, 야, 이거는 좀 옛날, 굉장히 옛날 어디 박스에서 꺼낸 듯한 그런 느낌의 건데, 예전에 패티 존 시리즈 할 때 다 이 디자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스트, 인풋. 아, 이게 부스트인가 보죠? 네, 로우 컷, 하이 컷. 네. 그렇습니다. 네, 유닛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자. 뭐야? 뭐래? 520g? 야, 무거워요. 자, 이 자체가, 깍 자체가 무거워요.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이야. Yeah. 자, 패티 존. 예, 얘 이름은요, 리프트예요. 리프트. 그 어디에도 써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리프트입니다. 예. 그 음원에 이게 부스터, 버퍼 회로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스터, 클린 부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always on 버퍼라고 해서요. 가동을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를 장착을 시켜 놓은 것만으로 이제 버퍼의 사운드와 이제 클린한 뭔가 그 리프트 말 그대로 클린한 색감의 사운드를 더 클린하게 끌어올려 주는 뭔가 업 리프트 업 시켜주는 네. 예, 그런 사운드 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EQ의 발림성과 좀 스튜디오에서 네. 쓸만한 네,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걸 안단 지금 클린톤을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연결하면 버퍼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미. 예.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안 켰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인풋 레벨. 인풋 레벨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그쵸? 인풋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로우컷하고 하이컷 해볼게요. 네, 로우컷 하이컷도 확확 먹네. 이게 로우컷 하이컷이고 네. 이렇게 하면 극적으로 확확 먹지만 네. 제가 되게 극적으로 돌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확 먹진 않아요. 네. 딱 필요한 몹쓸 톤까지 가진 않고 느낌적인 느낌을 그냥 뭐 내가 그때 내 느낌적인 느낌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하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댓글에 네. 그게 무슨 느낌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모르냐? 네. 그냥 말버릇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네, 그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가 변화되는 그런 게 있네요. 네,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참을 고민했는데 어쨌든 아래 회로 자체가 OP인풋을 사용을 해서 뭐 차등 증폭기라고 네. 해요. 네. 앰프라가 붙은 건 다 증폭한다는 네, 뜻입니다. 증폭기예요. 네. 근데 이게 두 입력 신호가 동일하게 증폭되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같다라는 뭐 그런 값이 있어요. 네. OP앰프의 가장 기본적인 타이틀이래요. 네. 근데 그게 왜냐면은 그 눌러주는 입력 값이 그거를 같게 만들기 때문에 네. 들어가고 나오는 게 같다라기보다는 들어온 신호가 달라도 같게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OP앰프는 증폭기니까 이 부스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유닛이겠죠. 네. 근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 안에 유닛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HOHB가 있어요. 이건 하이에 속하는 토글 스위치예요. 지금은 좀 이런 느낌이면은 좀 더 하이 네, 더 날카로워지네요. 네. 이건 좀 어둡죠. 하이. 그리고 얘는 로우예요. 네. 로우. 네. 이거 깊어지네요. 네. 그래서 뭐 로우 부스터, 하이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제 하이를 올리고 로우 그대로 있으면 뭐 하이 부스터만 됐지만 두 개를 조합을 하면은 미드 부스터 뭐 이런 것도 같이 옮길 수도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부스터 양이 살짝의 부스터 양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은 토글 스위치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키면 그리고 네. 얘를 키면요.
완전 부스트. 네, 얘는 부스터예요, 부스터.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9볼트 값으로 지금 24데시벨까지 엄청 높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9볼트 말고 18볼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32데시벨까지 예, 엄청난 증폭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평생 처음인 것 같네요. 이걸 안 키고 리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Always on 버퍼라는 게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꺼놓은 상태에서 리뷰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꺼놓고 이게 작동이 돼. 그러니까 자기의 톤 색깔 EQ 자체를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지 회로 그냥 물려놓은 거야 계속. 물려놓은 거야, 계속 물려놓은. 네, EQ 조절하는 거 믹서가 없더라도 내가 믹서 마냥 조절할 페달 수 있는 많이 거. 쓰시는 분은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버퍼가 생기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신호를 안정적으로 바꿔주니까. 예, 네네.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게 클린 부스트라고 하지만 우선은 드라이브를 그럼 부스트를 좀 해볼까요? 지금이 이게 레드라 걸어난 거고요. 예. 많이 됐네요. 많이 됐죠. 되게 안정적이네요. 진짜 안정적이죠. 그 이렇게 고와지네요. 이렇게 땅도 거친 땅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지. 곱게 다진 땅. 네네네. 이렇게 딱 되네. 전체적인 뭐 출력 신호를 다져주니까 어쨌든 그리고 게다가 지금 로우 컷하고 미드 컷으로 뭐 조절할 수 있는 EQ 노브까지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은 톤만 드는 건 아니면 내 소리가 진짜 더러운데 네.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존재감도 네. 부각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타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기타를 바꾸고 안 키구 리뷰. 안 키구 리뷰 킬 네. 필요 없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 이렇게 레드락 소리만 좀 들어볼게요. 예. 안 켰어요. 예. 네. 이게 이렇게 예쁜 소리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냥 달아만 놨는데. 아닌데 이거 줄이면 되니까 좋다. 와. 어우 시원해. 진짜 그 사운드에서 정말 예쁜 소리만 들어올린 리프트 맞네요. 예. 아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여기 그 어떤 곳에도 리프트라는 단어가 써져 있지 않아. 이거 내가 진짜 계속 봤는데 없습니다. 계속 찾았거든요. 네. 리프트가 진짜 사기지 사기.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얘 리프트야. 이렇게 네. 안에 까게 써져 있나? 그럴 수 있겠죠. 밖에 까게는 써져 있겠죠. 예, 그래야지. 아, 얘 까게는 써져 있는 깍을 못 찾았어요 저희가. 예. 얘 가격 말씀드릴게요. 얘는요. 아, 와 정가랑 할인가가 있네요. 정가가 53만 5천 원이에요. 와. 53,500원 아닐까?
하도 그 하도 싼 게 많아가지고 10의 자릿수가 없어서 예, 예. 할인가가 428,000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또 버즈부에서 기분 좋은 가격으로 해서 지금 또 세일 기간이라서 30만 원대로 사실 수 있어요. 빨리 사시면. 어, 이거 빨리 사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거는 좀 뭔가 뭐지 내 구린 이펙터들의 질감을 네. 고급 스튜디오 질감으로 뭔가 들어 올려주는 네. 네, 그런 느낌의 녀석이라서 게다가 부스터 기능까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얘네. 가격이 좀 비싸죠? 428,000원. 네. 아무튼,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아, 지극히 미국적인 사운드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지극히. 맞아요. 네. 패티 좀 미국, 네. 미국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이렇게, 뭐, 피부에 이렇게 들어간 잡티라든지, 뭐, 자동차 찌그러진 덴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뭐, 딱딱한 재질로 이렇게 마무리한 게 아니라 버터로 마무리한 것 같아요. 아. 기름이 줄줄줄줄 흘러. 맞아 맞아. 미국 느낌 진짜 네, 많이 네. 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사운드에 딱 들어보면 이제 네. 일본 거 미국 거 영국 거 탁 차이 나요. 네, 캐나다 거 중국 네. 거까지. 예, 네, 딱 차이 나요. 아 진짜. 자 그러면은 한줄평 생각해 네. 주시고요. 저는 시청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MXR 6밴드 그래픽 EQ 네. 했었죠. 그 좋습니다. 불이 네. 아름답게 들어오고 맞아요. EQ값도 좋고 그래서 뭐 두 뭐 기탐의 나의 것님하고 기탐은 나의 것님하고 아, 일랑님 두 분이 달아주셨는데 기탐의 나의 것이 이거 잘 쓰고 있대. 보스 아 보스사의 G7 아 G7 있어. 근데 만약 EQ가 없으면 이거 사고 싶다고 네. 그리고 밟자마자 들어오는 LED가 우리 LED 아유, 6개 딱딱 예, 들어왔잖아요. 예. 너무 예뻐. 그게 정말 좋다고. 그리고 일랑님이 심플함 이렇게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에 직관적이고 조작 편리한 저렴한 EQ가 또 있을까요? 톤의 이질감도 없고 깔끔 그 자체네요 라고 하시면서 한줄평으로 발로 느끼는 식스센스. 오 좋다. 어 한줄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일랑님에게 네 선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발로 느끼는 식스센스. 그쵸? 6밴드 네. 그래픽 EQ 네 일랑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한 줄표 주시죠. 한 줄표 네 외관 복원의 달인 패티 존 선생님 아 그래요? 사막 위의 모래가 해변의 모래가 되는 그날까지 예 패티 존 선생님 예 이건 진짜 이펙트 많으신 분들은 네.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다 네, 다 해놓고 어, 뱅크에다 딱 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통과를 다 시키면 아 네. 가격이 40만 원. 너무 비싸. 음흠. 네. 몇 대 몇? 몇? 8.0? 아, 8.0. 야, 네, 좋네. 같은 점수네. 그걸로 하시죠. 어, 패티존 선생. 패티존 선생. 내 얼굴도 리프트 좀 해보게나 뭐 이런 걸로. 자, 아 패티존 선생과 오늘 함께해봤습니다. 선생이 됐네 그냥. 네. 아 뭔가 미국 선생 같은. 네. 네. 근데 지극히 어. 미국적 사운드입니다. 지극히. 네, 네, 네. 이게 뭔가 고급스러운 사운드로 하지만 이제 버터 발린 느낌 예, 네 그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기름기 자잘한 그런 사운드였던 것 같고요. 어 이름 없는 리프트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좀 비싸네요. 네 뭐 가격 뭐 비싸도 뭐 네 오늘 참 즐거운 좀 어려 좀 뭔가 어려운 용어 OP 앰프 뭐 이런 거 있고 네. 뭐 앰프 들어간 건 다 증폭기다라는 네. 또 명언이 있으셨고요. 네 네 그런 거 좀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다음 주까지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